여러분, 어느덧 벌써 7월입니다.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어서 아마도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년 여름 휴가철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4차 유행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비누나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셔야 합니다.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되 음식물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시길 권고하며 여행 중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신속히 검사나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지나 휴양시설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해수욕장의 경우엔 7월 중에 혼잡도 신호등재를 실시하고 해수욕장의 혼잡한 정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편의점이나 샤워실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는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과 같은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은 소독과 함께 주기적인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영화관에서는 음식 섭취 전후에 마스크를 꼭 쓰되 영화 관람 중 대화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휴가철 이동할 때 버스나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 섭취 시에는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